자, 마지막 사진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요즘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이것만큼은 본인이 꼭 사수한다고 합니다. 무산 얘기인데 사진들 참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군요, 평론가님. 예, 얼마 전에 법무부 차관 황제의 의전 논란 때문에 네. 엄청난 파문이 일었고, 사실은 그때 우산을 든 공무원을 이렇게 땅바닥에 무릎 꿇리게 된 과정에서 기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기자들이 숙여, 뭐안 보여, 비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숙이다 보니까 무릎을 꿇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그 사진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굉장히 크게 해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우산은 직접 들어야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생겨가지고, 뭐 이낙연 지금 뭐 예비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또 홍준표 예비 후보 이런 분들이 다 우산을 직접 든 인증샷을 뭐 네. 공개했다고 하고, 이준석 대표라든가 윤석열 예비 후보도 다 우산을 이렇게 누가 씌워주려고 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직접 쓰겠다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우산을 직접 쓰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권 안에서 계속해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지적이 돼 왔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산을 든그 사진 한 장에도 굉장히 큰 공분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산을 직접 든 사진을 공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확 달라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과거에 2014년에 새누리당 관계자가 김무성 대표를 위해서 우산 지붕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과거에 노루패스라고 해서 네. 보좌진한테 이렇게 보지도 않으면서 가방을 휙 하고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황교안 총리가 과거에 복지관에 방문했는데 황교안 총리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못하게 돼가지고 정작 그 노인들이 네. 계단으로 이동을 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서울역에 갔을 때 승강장까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수해 현장에 갔는데 거기서 장화를 신겨주는 또 의전이 나타나서 네. 너무 과도한 황제 의전, 이러한 논란이 과거부터 비일비재했었고, 그리고 높은 분들이 어느 그 비극 참극의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실종자 가족들한테는 좀 무덤덤하게 되었던 공무원들이 높은 분이 오니까 바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바로 의전을 하고 네. 또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들이 과거부터 항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 수직적 구조가 있었거든요, 네. 유교 때문에. 그래서 윗분을 모시는 게 거의 체질화됐는데, 특히 공직자들이 이제는 윗분들을 그렇게 모실, 윗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도 중요하다, 국민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공직자들도 알아야 되고, 정치인들도 과도한 의전이 있을 때 스스로 겸양하는 그러한 네.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스스로 겸양하는 태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